선상에서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. 오페라의 한 대목을 부르는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감미롭습니다. 배 안에서 한강 경치를 보며 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. 한강 아라호는 무대와 객석을 갖춘 310인승 규모의 한강 최초 다목적 유람선으로 지난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해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했습니다. 서울시는 관광 유람선으로 특화된 한강 아라호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더해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. 아라호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시민이 아라호는 또 다른 특정 특화된 관광 목적의 상품을 만들고요. 이를 통해서 한강 아라호를 한강 유람선의 시장의 선도 산업으로 저희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. 서울시는 아라호의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레저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시킬 계획입니다. 아라호는 레스토랑, 웨딩,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기존의 한강 유람선과 차별화 전략을 세웠습니다. 퓨전 국악 공연, 케이팝 공연 같은 선상 공연뿐만 아니라 수상 레저 등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도 갖춥니다. 또 아라호의 출발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안에 한강몽땅 여름축제 같은 공공 콘텐츠와 여의도 부근의 복합 쇼핑몰 등 민간 관광 자원을 연계해 여의도 관광벨트를 조성합니다. 서울시는 여의도의 대표적 명소를 돌며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. 한편 시는 여의도 관광벨트 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광벨트 사업을 서울 11개 한강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TBS 문숙희입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차관을 한 것들이 비용이 전혀